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지킴이 김디! 신하영입니다. 안전한 병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역, 그리고 건강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역을 꿈꾸며 네, 저희 행군기는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병역 문화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군대 이야기를 나눌 육해공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말이죠. 아주 안정적인 토크를 보여주신 우리 아역배우 출신 조상남 쪽이님. 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지난주 너무 긴장해서 전날 밤 잠을 못 잤는데 네. 오늘 제가 푹 자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희석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자, 나머지 분들도 오늘을 시작하는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네. 우리 장미대위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저번주에 촬영을 하고 네. 두 번째 촬영인데 이번에는 좀 크레마 말고 백의 천사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발요. 다른 분은요? 지난주에 이제 6명으로 처음 갔었잖아요.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토론을 할 때도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제가 대한민국 국군장병 행복지킴으로서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행군 3조항을 새겨봐야 되는데 우리 청상근지님이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감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버전. 아, 귀여운 버전. 주문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버전. 네, 귀여운 버전. 네. 행군. 행군기 선서 하나. 내 손 떨지 않는다. 하나. 강한 눈빛을 쏘지 않는다. 네. 하나. 멋진 척 하지 않는다. 오, 야, 이거 이어서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아, 네. 느낌 있는 방송 100% 네. 유기농처럼 건강한 방송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행복 병역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순서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군대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부대 뉴스 군스타 그림입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연예인 소식입니다. 오, 연예인. 아, 네. 오, 네. 자, 여러분 가수 션, 배우 박혜진, 그리고 개그맨 유재석 씨의 공통점이 뭘까요? 훈남 스타 아닐까요? 저처럼? 깨끗하다. 아, 여기에 이분을 추가하면 김대희 씨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요? 개그맨 박명수 씨요. 남자네, 그냥 남자. 뭐 맞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훈훈한 선행에 앞장서는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들이라는 점입니다. 기부천사들. 그런데 이분들처럼 물질적인 기부 말고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재능 기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능 기부. 제가 알기로는 네. 이 공정무역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 안 받고 네. 노게런티로 출연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본인이 알려줬어요. 나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네. 본인이 나한테 아까 계속 숨기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뭐 선행은 좀 네. 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굳이 뭐 얘기하라 그러면 네네. 며칠 전에 24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오~ 제 아내랑 큰애 데리고 오~ 저희 소속 연기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물 만들고 네. 뭐 학교 짓고 그런 거 뭐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타 갖고 오셨구나. 네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달라 보여요. 좋은 일 하셨네요. 아우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아까 그렇게 커피 사주면서 얘기를 하더니 뭘 숨어서 하고 싶으시다고. 네, 장난이고요. 김대희 씨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아유, 네. 뭐 이처럼 군에서도 특출난 재능을 살려서 좋은 일에 앞장서는 군인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군스타그램 우리 베이정 중위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나눌 때 더 행복한 군인 이야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육군 17사단 용왕부대의 세만토 축구교실을 소개합니다. 장병들의 주말 공식 축구. 그 군대 축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육군 17사단 용왕부대 병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축구선수가 아닌 축구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아이들과 병사들과 함께하는 힐링축구, 축구공 하나로 교감하며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꽉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병사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장애의 벽을 허물고 사랑을 담아 희망의 슛을 날리는 육군 17사단 용왕부대의 훈훈한 재능기부 현장이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군인들의 재능기부, 이번에는 바다사나이 서우석 중사님이 또 네. 하나의 소식을 갖고 오셨다고요? 예. 바다의 가위손 들어보셨습니까? 10년째 사랑의 가위지를 통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나눔 실천을 수행한 해군 작전사령부를 소개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발 봉사를 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군 관계자들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병들의 무료 이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을 베푼 장병들에겐 흐뭇한 미소가, 정을 느낀 어르신들의 입가엔 환한 미소가 반짝입니다. 야, 정말 우리 장병들 못하는 게 없네요. 이 외에도 어떤 군에서 어떤 재능 기부 활동이 있나요? 그 보통 네. 영어나 아니면 수학 이 부분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네. 다문화 학습 지원 센터를 방문을 해서 학습 지도를 해주는 네. 그런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이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이주 여성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아니면 따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저희 의무부대에서는 의료봉사를 많이 나뉩니다. 대민 네. 지원으로 의료봉사를 해서 재능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간호장들 중에서는 간호협회에서 등록이 다 되니까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 꾸준히 나가고, 해외에도 나가서 봉사활동 하고 오는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려는 장병들에게 태권도 교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네네. 그래서 단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행복이 참군인 분들도 숨겨둔 재능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뭐,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재능 기부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손자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드라이 플라워라고 꽃을 말려서 활용하는 그런 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소이 캔들이라고 콩 100%로 만든 캔들을 제작하는 걸 좀 취미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따로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장병들이 연애 편지를 쓸 때 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재능 기부네요. 가장 필요한 재능 기부네요. 네. 네. 뭐 일단 이제 연애 편지를 쓸 때 뭐 중간 부분은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다음 마지막에는 항상 애프터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멘트를 남기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일을 좀 해봐요. 헤어졌구나. 네, 그런데 이 저희 행군기에 아주 유명한 네. 재능 기부 천사가 있습니다. 아,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본인 말고요. 아, 정상근 주인님이세요. 네, 공군에서 엄청난 유명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재능 기부를 하고 계세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군에 오기 전에 사회과학을 공부를 했었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군 내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주변 학교에 가서 공군 소개 및 직업 진로 네. 체험 같은 거 할 때 제가 나가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강연 제목이 뭐예요? 네. 아, 정중이의 네. 그런 듯 말입니다. 오, 이거 김상중 씨 성대모사인가요? 네. 방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듯 말입니다. 오, 비슷해. 야, 아역배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진 않고 포인트로만 이렇게 주는. 네, 이 그런 듯 말입니다가 네. 이 강연 동영상 조회수가 11만 건에 육박합니다. 조회수가 11만이에요? 네. 11만. 와, 이건 뭐 웬만한 뭐 아이돌 조회수랑 맞먹는데 이건. 아니, 뭐 진짜 스타시네요. 네, 이런 유명인을 저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행군기 재능기부 클래스 정상근 중위님의 인문학 강의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중위의
그런데 말입니다. 예, 강연을 맡고 있는 홍군본부 정홍군보실의 정상근 중입니다. 우리 관심이 아주 많죠? 사랑이라는 주제에 사랑.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었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그런데 사랑 그놈 네,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네가 못났어. 네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결국 뭐냐면 사랑은 대상의 문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상만 내 이상형 그대로만 갖다 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김대희 씨 어떤가요? 아주 이상형적인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행복한가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은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명의 사람들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랑 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행동하는 건 다를 거예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즉, 이 대상을 만드는 건 누구다? 바로 내 자신이다. 사랑은 사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에로스의 저자인 고미숙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충만하게 살찌우고 사랑을 해라. 내 안이 텅 비었어요. 내 안에 자신감도 없고 우울함, 덕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짓을 벌이냐면 그 사람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하죠? 집착하죠. 그리고 좀만 못해주면 서운해요. 왜? 그 사람이 나니까. 소름.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더욱더 건강한 나, 준비된 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 줄 교훈, 사랑의 기술. 건강한 사랑은 건강한 정신에서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와,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네. 저는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넋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진짜 이제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그냥 단어 자체가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오, 정말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신나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경선까지. 아, 네. 아, 아무튼 뭐 달리 보입니다. 네, 네. 멋있어요. 네, 이렇게 재능기부라고 하면은 네. 막 거창한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신이 네.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실천을 해보면은 그게 바로 재능기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군스타그램 다음 주에는 더 반가운 소식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춘의 의무이자 권리인 군대, 미입대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장병 여러분들께는 무사무탈 만기 전역을 위한 병영 생활의 꿀팁을. 네, 또 저 같은 예비역들에게는 잊지 못할 군 생활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시간인 궁금아 군. 따라하세요. 자, 궁금아 군 시간입니다. 네, 요즘 군대에서 네. 스펙쌓기 열풍이 아주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사군번 김대희 씨 시절에도 이런 열풍이 있었나요? 아, 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아, 그래서? 오로지 제대하면 뭐 해먹고 사나 이 걱정이었죠. 네. 뭐 무슨 스펙이야, 스펙은. 정말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방황하던 11사단. 청춘들이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납한 청춘을 100배 이상 돌려받는 방법으로 요즘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뭐 고졸 검정고시반, 국가 자격증 취득반, 토익 스터디 같은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병사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에 아주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왜 군대 가면 철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이 사나이의 생각,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가 딱 이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맞습니다. 오. 자, 대표적인 예로 성공한 청년 사업가 이 박수왕 씨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와, 진짜 군대에서 진짜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군기도 꿈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 네. 자, 병영 생활의 알짜배기 꿀팁을 알려드리는 궁금하군. 오늘의 알쏭달쏭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입니다. 계획? 휴가 계획. 네, 휴가 계획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휴가 계획. 친구나 여자친구의 여행 계획. 아니면 제대하고 아까 뭐해 먹고 사나 제가 고민했다고 했으니까 인생 계획. 인생 계획.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만인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다이어트 계획. 아, 운동 계획, 다이어트 계획.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네,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가 압축하기 힘들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린고비. 자린고비. 인생 계획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제대하고 자린고비로 살아서 집을 사야겠구나. 뭐요? 남양주에. 남양주에. 네. 결혼? 결혼 좀 아껴야 결혼 계획을 또 짜야 되니까. 결혼.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그러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공고해 주세요. 최우승자. 맞네. 최우승자. 결혼 맞는 것 같긴 해요. 인생 계획 맞네. 결혼 인생 계획. 과연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네, 한번 보죠. 네. 정답을. 여자에게 결혼과 출산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라면 남자의 인생 중 가장 큰 변화인 군대. 2년 남짓한 군 복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밝은 미래 계획의 첫 번째, 바로 군대 월급 관리인 군테크입니다. 군림 사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1980년도 2등병 월급 평균 3,000원이었던 반면 2000년도에 들어 2등병 월급이 만원 선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랬던 군 월급이 2010년을 기점으로 병장 월급이 10만원 선 가까이 치솟고 올해는 작년 대비 무려 15%나 증액된 월급이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물론 월급이 오른 만큼 군에서 지급되던 개인 일용품을 병사 본인이 구매해야 하지만 월급이 오른 것은 분명 장병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한 2016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 예비역은 내년부터 매달 20만 원의 양육보조 수당을 받게 됩니다. 꿀팁 첫 번째, 군전용 적금 상품입니다. 오직 군인의 신분만이 우대받는 군인 우대통장이 있습니다. 최고금리 5.3%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혜택을 자랑하는데요. 꿀팁 두 번째, 아껴야 잘 산다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종잣돈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종잣돈을 모기 위해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모은 군대 월급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군에서의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떤 미래를 설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 군테크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군대 월급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5,500원대 세대. 저희 94년도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FM론이라고 있었어요. FM론이 뭐예요? Father. M은 Mother. Father, Mother론이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 군대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네. 용돈 받아서 PX 가서 사 먹고 외박 외출 나가면 그 돈으로 쓰고. 아니 근데 저희는 그랬었어요. 군대에서 뭐 용돈까지 받았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지출이 뭐가 있어요? 안 가봤으면 말도 하지 마요.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지 왠지 우리 성석 중사님이 소비의 제왕이실 것 같은데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회식 때
다 같이 이제 냉동회식을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다 쓴다거나 제가 쓴다거나 휴가를 나가서 다 같이 이제 술 한 잔을 할 때 네. 제가 나왔으니까 뭐 한 턱 쏠게 해가지고 좀 멋도 부린다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네. 그 여자친구한테 쓰는 이제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이제 선물을 이렇게 기다려줬으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선물로 가장 많이 병사들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하는 돈으로 되게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아, 또 그렇겠네요. 네, 어.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병사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통화비가. 네. 그래서 남아. 지금 저희 공군에서는 병역 혁신 문화 혁신 마당이라고 해서 네.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병사가 이 전화 요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했더니 그걸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와, 진짜. 네. 저는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부대 내에 있어서 지출이 네.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말에는 저에게 자유 딱 주어진 그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이 많고 또 제가 자격증이 14개가 있습니다. 오~ 지금. 오~ 14개요? 네. 아, 네. 몇 개만 좀 꼽아보시죠. 태권도 3단하고 또 네, 태권도 3단이나 네. 일단 아~ 제가 수송특기이다 보니까 네. 차에 관련된 뭐 트레일러, 레카, 추레라, 아, 뭐 하여튼 트레일러, 네, 다 합니다. 와, 뭐 대형버스, 뭐 지게차 다 이제 이게 아이고. 특기에 관련한 게 6개 정도 되고 네. 나머지 8개는 뭐 요즘 근래에 딴 게 심리상담사, 뭐 다른 뭐 정보통신 특기 이런 관련해서도 막 무선통신사 이런 것도 따고 또 딴 거는 몰라도 그 심리사 자격증은 정말 잘 따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밑에 우리 장병들의 네, 어떤 네. 심리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를 좀 케어를 하려고 이걸 네. 배웠었는데 진짜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응시료에 좀 많은 지출을 했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잘하신 거죠. 그건 진짜 재테크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보면 병장 때 월급이 11,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7만 원이면 네. 거의 한 17배가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이 간부들 우리 여러분들의 월급이 또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저희 월급은 인터넷이나 신문에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가게 지원비 아니면 뭐 시간의 수당 거기 뭐 교통비 이런 거가 좀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뭐 비행기를 보는 사람은 비행기 그다음에 뭐 함정을 보는 사람 함정 수당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서 간호사 면허증에 대한 군인 장려 수당 네. 이런 게 좀 포함이 됩니다. 군테크를 하려면 이 종잣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대할 무렵에 종잣돈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최미영 하사님? 네, 군대 내에서는 충분히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군대 내에서 의식주가 거의 다 저렴하게 다 거의 제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입는 거는 저희가 5일 내내 전투복이랑 뭐 이런 근무복을 입기 때문에 주말 이제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사복을 살 일이 거의 없고 네. 또 저희가 자고 생활하는 곳은 뭐 밖에 있으면 원룸 같은 것도 20-3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관사를 제공받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하고 또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간부식당이 따로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제가 99년도 신인 때 네. 개혁 콘서트가 처음 생겼잖아요. 네. 그때는 일주일 내내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회의 풀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은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네요. 예, 계속 뭐 잠만 자고 나가서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우연찮게 이렇게 저기 통장을 이렇게 찍었는데 6개월 동안 출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야. 쓸 시간이 없으니까. 네. 좋다. 예.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금연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럼 그때 저금통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배를 사고 싶을 담배를 피고 싶을 때 담배 사는 돈을 저금을 해라. 정말 꽤 많이 모아서 이걸로 이제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들이랑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그 기부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같이 사 먹고 그렇게 네. 많이 뭐 돈을 모으는 그런 병사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하게 자 거술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버는 수입의 50%를 저금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지금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선을 드셨어요. 서우석 조사님은? 한 40% 정도. 아 진짜? 40% 정도? 그래도 꽤 많은데요. 네. 그래요? 50% 이상을 저금하기가 쉽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 당연히 쉽지 않죠. 정상훈 주무님 어떻게? 사실 모으다 보면은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에 있다 보면은 소비가 좀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들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전역할 때 한 3-4천만 원 정도씩은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선배님들이 많은 팁을 줬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걸 다 해봐라. 다 해보고 너의 소비 패턴을 한번 본 다음에 아 나는 정말 이 정도만 있어도 살겠구나. 이 정도는 모아야겠구나에 10%를 더 모아라. 사실 저는 막 130을 받았다면 110 정도를 네? 네, 넣고 이제 20으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한 20일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초과 수당이나 이런 게 좀 네. 수당이 좀 더 나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포함해서 와 130에서 102 110을 쓴 게 아니라 저금을 하고 네. 20만 원 한 달에 한 6개월 동안은 마음껏 쓰고 아까 키워드에 나온 것처럼 진짜 자린고비 네. 진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대부분을 이제 엄마 통장에 맡기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거기 어머니 통장에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돌려받은 기억이 어렸을 때 그 세뱃돈 나중에 너 크면 어? 줄 테니까 엄마한테 맡겨 하잖아요. 네. 받은 적 없잖아요 우리.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사실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그 삶의 낙이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줄여가면서 어떻게 월급을 모아요? 안 그래요? 정말 일리 있는 얘기네요. 네, 요즘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PX를 통해서 많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장병들은 대부분 없고 요즘에는 대부분 뭐 웰빙,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아끼는 장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딱 입대를 하면 주는 게 네. 나라사랑 카드입니다. 나라사랑 카드에 월급이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거를 지갑에 고이면서도 한 번도 안 쓴 병사가 있습니다. 와. 왜냐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해주진 않았는데 네. 안 쓰고 자기가 평소에 이제 뭐 어머니가 그 휴가 나갔다 아 이거 좀 차비로 써라 이런 거나 대학교 때나 이런 데 때 모아놨던 거 그거를 조금씩 쓰면서 이 돈을 하나도 안 씁니다. 아예 네,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자기가 뭐 이루는 바를 좀 이 돈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야 멋있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군 테크에 관한 네. 꿀팁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입대를 앞둔 군 미생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군 테크 꿀팁 하나씩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희정 주기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인 대상 적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중에 되게 군인 대상 그 고금리에 그 적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펀드나 이런 위험성 상품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군 테크를 하기에는 최적합한 상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을 나 자신을 위해서 모으는 것도 좋지만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보람있는 그 사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군테크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낀 절약이 나중에 제대하실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전군과 장병이 모두 행복한 군 생활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네, 바로 병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행군기가 나섰습니다. 속 시원한 인권 이야기 인권 지식 백과. 네, 본격적인 인권 지식 백과를 시작하기 전에 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 시간입니다. 고민하면 뭐 하겠노? 힘 빠지가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여러분들의 소소한 네. 고민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코너 소소한 고민 이야기 소고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고 들어봤던 공감 마블링 100% 소고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네. 소고기 함께 만나볼까요? 그러실까요? 자, 오늘 소소한 고민 이야기는 김희병님이 보내주셨네요. 행군기 소고기의 사연을 보낼까 말까 수위를 망설이다 저의 앞길이 눈을 감은 듯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체구도 작고 트리플 A형으로 왕 소심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절 놀리는 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 재미있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한눈만 찍는다면 전설의 포크맨 서병장입니다. 안 그래도 고른 사람이 볼살이 더 빠졌네. 아우 속상해. 요즘도 서병장이 괴롭혀? 오늘은 왜 안 달고 나왔어? 너 왜 갑자기 국어책을 읽어? 야 서병장! 야 그 이름 꺼내지 마! 나한테는 볼드모트 같은 존재란 말이야. 어디서 자기 이름 듣고 달려올지도 모른다고. 김희병 나 불렀어? 화들짝! 이병 김대요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김희병 어디 갔나? 한참 찾았잖아. 왜 이리 왜 미리 우리 곰신씨 면회 온다고 얘기를 안 했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하하 네. 이것 좀 드실래요? 제가 집에서 김밥 좀 싸왔는데. 아이고 감사 잘 먹겠습니다. 제 면회는 늘 서명장님과 함께입니다. 여자친구의 불만은 마일리지 쌓이듯 늘어가고 있고요. 주변에서 모두 그만 좀 하라는 그런 말리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병장님은 다 김희병 위해서 이러는 거야. 김희병을 지금 나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다니요. 다른 병사 앞에서 놀리기, 심부름시키기, 말도 안 되는 미션 수행하기. 두 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지난번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희병 부르셨습니까 서병장님? 아니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무슨 일 있으십니까? 큰일 났어. 내가 공을 잃어버렸어. 공이요? 무슨 공 말씀하시는 건지? 드래곤볼을 잃어버렸어. 일곱 개의 드래곤볼이 없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서병장님 재미없습니다. 김희병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거 같나? 그 드래곤볼은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면 널 불렀겠어? 아이고 그만하십시오. 아울 것 같습니다. 김희병 얼른 드래곤볼 찾으러 가. 나에겐 10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얼른 드래곤볼을 찾아줘. Right now.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서병장님은 절 괴롭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서병장님의 포크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제발. 네. 네 오늘의 소고기는 한 사람만 찍어서 괴롭힌다는 우리 포크남 서병장에게서 벗어나고픈 김희병의 사연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무슨 드래곤볼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병사로서 이제 군복무를 할 때 그 말 네. 어떤 선임이 이랬대요. 자기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을 외우면서 뭐 소환마법 이런 거 소환마법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나르는 마법 이런 걸 한대요. 윙가르디엄 레비오스 이렇게 하면 나르는 신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날아가야 된대요. 네,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유명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괴롭히려고 하면 작정하면 끝까지 가는데 네, 맞아. 뭐 어떤 분은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로 다 소집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네. 밤에 모였으니까 틀린 게 아니냐고 해서 갔는데 우리 프린터가 칼라 프린터가 되나? 이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귀가를 시키고. 그렇군요. 자, 그럼 솔직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밑에 후임들한테 어떤 손님이에요? 우리 크레모아 뭐 예상은 가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후배들 저희 학교 나온 후배들을 오랜만에 봤는데 네. 이제 혼자 일을 하다가 이제 후배가 왔습니다. 몇 년 정미대에 알아? 정미대에 알아? 아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면 5년 차이니까 학교를 같이 안 다녀서 네. 근데 저를 보고 18을 떨어뜨린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솔직히 저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별명이 이제 멍멍이처럼 짖는다고 개미라고. 별명이 이제 멍멍이처럼 짖는다고 개미라고. 양쪽으로 하죠. 네. 개미? 개미요? 네. 그랬는데 저는 근데 무서운 거는 딱 규정에서 내가 지키는 거는 얘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네. 솔직히 이렇게 많이 혼냈는데 간호장교들은 거의 3교대를 하고 내가 하는 업무를 얘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코워커가 되는 거지 선후배로서는 많이 안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는 많이 없고 네. 대신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네. 공적으로 업무 쪽으로 네. 왜냐면 저희는 잘못하면 환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런 거면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네네. 선임입니다. 제가 정이 좀 많습니다. 근데 남한테 실은 네, 정이 좀 제 입으로 정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네. 그런 타입이라서 만약에 뭐 저희 수병들이 있거나 장병들이 있으면은 아, 이거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그냥 하는 편이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우리 소수 중사님 별명도
야, 교관 때. 아. 그리고 지금은 정이 많으니까 이제 초코파이 중사. 이제. 아, 그래요? 맛있겠다. 정이 많으니까. 알겠어. 제이정 선생님은 굉장히 인자한 선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공과사는 확실히 구분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선배로서 먼저 그 앞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좀 더 후배들한테 이정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먼저 선임의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포용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종합해 보면은 네. 뭐 장미 대위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나는 인자한 선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네. 나 진짜 악덕해라고 말씀하실 분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네. 여러분들의 숨어 있는 그 까칠함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김대희 씨는 어떤 분이 가장 까칠할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 네. 뭘 그 질문 나온 질문 하셔야지. 그쵸? 답정요. 네. 네, 그쵸. 네. 장미대위님이 네. 아마 뭐 만장일치로 가장 네. 까칠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김대희 씨의 예상대로 장미대위님이 까칠 대망일지를 저희가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심리 테스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네. 듣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네? 김대희 씨도 저도요? 네, 네, 같이 네.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입니다. 우아하게 파티를 즐기다가 밤 12시가 되자 홀연히 사라진 유리구두의 주인공 신데렐라.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을 차지하고야만 왕자. 동화 신데렐라를 비꼰다면 복이 나갑니다. A. 아니, 왕자는 유리구두만 맞으면 아무 여자나 다 좋다는 거야? B. 하! 결국에는 공주가 예쁘니까 결혼한 거잖아. C. 신데렐라. 제 구두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D. 어머나? 밤 12시가 다 돼서 귀가하는 여자가 왕세자비감은 아니잖아. 자. ABCD 보기 다 들으셨고요. 지금 네. 마음 정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A를 선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B를 고르신 분. 오, 김대희 씨. 저네요? 저도 사실 결국에. 아, B예요? 저도 B를 골랐거든요. 네. 네, 결과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C 고르신 분. 두 명. 두 명. 네. 결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까칠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거 봐. 거 봐. 물론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진 않지만 한 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에겐 끝장을 보는 타입이다. 난 끝장 났네 그러면. 큰일 났어. 남에게 핀잔을 들으면 쉽게 지우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둔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분. 어떻게 결과 인정하시나요, 네 분?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까칠하지 않기 때문에. 정이 많기 때문에. 좀 정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B 확인해 볼게요. 저희 둘이에요. 네. 결국엔 공주가 예쁘니까 결혼한 거잖아. 네. 까칠함이 평균 수준. 다행이다. 감정 기복은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정도다. 기분에 따라 상향해졌다가 까칠했다가 조절이 된다. 감정의 치우치기보단 사건의 정확성에 우선해 판단한다. 아, 맞아요.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자, 그럼 C가 두 명 있어요. C. C. 자, 네. 신데렐라 구두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드러나는 까칠함은 다소 낮은 편이다. 남을 구박하고 싶은 마음도 애써 참으며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고 뒤에서만 구시렁대는 타입이다. 정직한 쓴소리를 하고도 너무 심하게 말했나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는 소심한 면도 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민영 화사님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괴롭고 까칠할 것 같은데. 티를 많이 내는 편인데. 네, 저는 뒤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얘기해. 그래요. 그렇군요. 네, D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있으니까 담당 PD 우리 담당 PD가 D를 골랐다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D 채 밤 12시가 다 돼서 귀가하는 여자 왕세자 삐감은 아니잖아. 결과가 까칠함이 신데렐라 계모 수준이다. 와.
보기엔 상냥하지만 속으론 정반대다. 누군가를 골탕 먹이거나 뒷담화할 생각에 바쁘며 실천 단계까지 궁리해보는 편이다. 때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행복해하기도 한다.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이 조금 있지만 심하다. 와, A가 제일 낫네. 아니 진짜 이건 정확하네. A가 제일 낫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엔진에는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고 자기 프로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중에 D를 고른 사람은 없네요. 없어요. 네. 아, 김희대위님이 D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어떻게 뭐 테스트 결과 어떻게 인정하세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반 정도. 반 정도? 그래요. 네. 뭐 하여튼 뭐 이게 근데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웃고 네 즐기자고 하는 테스트니까요. 네. 자, 김희대위님. 우리 그 행군기 선배들이 우리 김희병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조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 사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더 좋아하고 더 아끼는 사람한테 장난 더 치고 싶고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거였어 나한테? 네. 네. 해보고 사실 앞에서는 웃으면 웃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는 잊어버리십시오. 당연한 걸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잊고 나중에 전역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계속 예스맨으로 예스 다 예스 예스곤물도 찾아주고 어떻게든 막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선임 앞에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뭐 그 시간이 간다고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네. 주변에 도움을 좀 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예. 네. 하지만 그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 중에서는요. 네. 정말 그 싫어하던 선임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선임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역하고 나서는 다시는 연락 안 할 거다면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역을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정말로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괴롭히는 선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병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PX 몇 번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PX 몇 번 한번 네. 같이 가보세요. 그래요. 네, 네, 저는 그 서병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병장님, 제대하고요. 사회에 나오면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김희병이 직장 상사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렇죠. 경우를 제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 따뜻하고 네, 다독여주는 그런 좋은 선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방부와 각군 인권과가 함께하는 인권 지식 백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군기가 모신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조언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인권 지식 백과. 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계주소총 중량과 길이는? 중량 탄창 없이 3.25kg, 길이 970mm, 개머리판을 접었을 때 730mm, 총알 길이 465mm. 이건 진짜 모르겠지. 연사속도는? 연사속도 연사 시 분당 700에서 900발, 점사 시 분당 45에서 65발. 이야! 아, 우리 허위병이 암기력 하나는 최고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암기학원 다녀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행정보호관님 들고 계신 책은 뭐 한 시간이면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한 시간은 너무 많고 한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행보원님 저 책 때문에 간부시험 사수하셨는데. 연습을 하면 안 되지. 표정. 내가 시험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김하사는 뭐 그런 말을 병사들한테 하고 그러나? 내가 시험 네 번 떨어진 거 군사 기밀인 건 모르나? 앵그리 선임이네요. 저 행정보호관님, 저 점심시간인데 식사 안 하십니까? 시험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밥이 넘어가겠냐?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암기법 알려드립니까?
저 오수는 피하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화이병, 계속 재점처리 할래? 이거라도 드시지 말입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충성! 아, 지금 붙어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 시험인데요. 제가 좀 공부를 안 해서 4번 불합격됐습니다. 오늘 8시가 마지막 시험인데요. 이번에도 불합격이면 승진의 영향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이모님! 어? 이번 시험 화이팅입니다! 어, 화이팅! 그래. 어, 고마워. 아니, 근데 뭐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아, 좀 저 배가 아파가지고. 아니, 배가 어째서? 어? 아니, 아까 저 허위병이 좀 밥 몇 개 안 먹었는데 좀 아프네. 좀 알았어, 이따 얘기해. 어? 행복하님! 괜찮으십니까? 야, 야, 이거! 아니, 괜찮아! 아니, 조금 있으면 시험 시간인데, 어떡합니까? 행복하님! 강의 시험 시작? 허위병, 지금 행복아님 대리 시험 봐주는 건가? 옆 부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 대리 시험 봐줘서 문제 됐던 거 몰라? 그게 아니라 지금 행복아님 뒤쪽이, 아니 속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프면 대리 시험 봐줘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만. 시험을 못 보는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지. 대리 시험 봐주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하는 건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업무적인 것 외에 사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은 적법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자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어떠한 질책이나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순간의 실수가 불러일으킨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지금 사례를 보시고 뭐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허위병은 네. 지금 걱정을 해주는 건 좋지만 내가 대리시험을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문제고 또 네네. 중대장한테 상황 설명 없이 중대장을 오해하게 한 것도 또 문제고 네. 중대장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얘 행보관이 얘한테 당연히 대리시험을 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충성이 가장 문제였는데 사례에선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상급자가 지시를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시험을 봐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상급자가 대리시험을 지시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훨씬 더 커졌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이 상급자에게 사적인 지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정상근 중위님? 네. 네. 사실 사적 지시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사적 지시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가서 스탐을 찾아와라. 이거 사적 지시입니다 라고 하면 본인들도 사적 지시는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사적 지시라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같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좀 친해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적 지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이에서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경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은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네. 싶은 게 만약에 상급자가 업무 시간 이후에 상황 설명 없이 나 좀 데리러 와줘 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공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하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먼저 부탁을 들어준다는 네.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준다? 다섯 명? 최명 회사님 빼고 다? 안 들어준다? 네. 혼자? 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들어준다 그 드신 분들 이제 뭐 굳이 안 들어주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네. 들어준다라기보다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생활하면 미운 정도 정이고 또 정도 드는데 뭐 조금 내가 좀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도 다음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또 보게 돼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들어주게 되면 네. 결국엔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일단 들어준다고 손은 들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남군이었을 때는 좀 거부를 하고 왜냐면 남군이고 제가 그 밤에 일과 이후에 차를 데리러 가서 이유가 어떤지 간에 가서 데리러 와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그래서,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남군이었을 때는 정중히 거절을 하고 네. 여군이 되었을 때는 이제 왜 어떤 건지를 좀 물어봅니다. 너무 사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차가 없는데 네가 와서 나랑 어디까지 데려다 줘. 근데 이거는 저 아니어도 택시를 타줘도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네. 정말 업무적으로 지금 급한 거나 지금 빨리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꼭 다 들려드리고 그래요. 좋아요. 자, 지금은 들어주겠다라는 얘기고 들어줄 수 없다. 유일하게 네. 지금 손을 드신 최민 여사님. 또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부분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 시간 외에는 개인의 자유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저희들이 후임이라고 해서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 정말 막 못되게 거절은 하진 못하겠지만 네. 아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차츰차츰 많아지면 그 횟수도 줄어듭니다. 미연에 방지하겠다. 네, 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같이 상급자의 사적인 부탁이 이 군 인권침해에 해당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무관님, 이 만약에 상급자가 인터넷 강의 시험 대리 응시를 하급자에게 명령했다면 이건 인권 병역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일단은 명백히 그 대리 시험을 응시하게 한 행위는 부당한 사적 지시로서 헌법 제10조에 네. 규정된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수진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터넷 강의 시험을 대리응시하게 할 경우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종류에 따라 공적인 시험일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네. 사례와 같이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하급자 스스로 시험을 대리 응시했을 경우에도 상급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방금 사례와 같은 경우죠? 네네. 네. 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시험을 본 행위는 명백히 하급자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상급자는 경우에 따라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강압적으로 대리 응시를 요구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급자의 경우에서는 일단은 시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하급자에게 강요를 해서 시험을 보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급자의 경우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한 것이 보았다 하더라도 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만 강요에 의한 점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좀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법무관님? 네,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 간부들이 자신의 대학교 시험을 대신 보게 하거나 또는 논문을 대필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수년 전에 간부들이 체력검정 시험에서 대리응시를 해서 형사 및 징계 처벌을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불법 대리 시험 사례들은 사회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가요? 네.
사회에서는 고스펙을 강요하는 세태를 반영하듯이 토익이나 자격증 시험 등에서 고득점을 받아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돈을 받은 다음 잠적을 해버려서 사기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대리 시험을 보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례에 나온 하급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봤을 것 같습니다. 네. 뭘요? 대리실을. 왜냐면 지금 큰일 날 사람이네. 제 상급자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당장 시험 시간인데 바로 앞에 시험 문제가 막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럼 클릭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빵점보다는 좀 더 나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봐줄 것 같습니다. 형법 314조의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네. 제 호의가 또 다른 이제 불이익을 저희 선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시험은 포기하시고 다음 시험에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걸 텐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지수 주기님. 일단 지속적인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뭐 대리시험을 봤을 경우에는 상급자, 하급자 모두 다 범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시험을 볼 것 같다고. 그 상황이 되면. 네. 저희가 유치원 때 배웠었던 것처럼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혼자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아래 사람들이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죠. 배희정 주기님. 일단은 그렇게 사적 지시를 당연시하는 그런 풍토? 분위기를 먼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네. 일단은 간부부터 청렴한 마인드 이런 거를 가지면서 이제 만약에 장병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만약에 부당한 사적 지시를 받았다면 보호계통으로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중에 가장 청렴 결백해 보이세요. 네. 자, 지금까지 시험 대리 응시와 관련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번엔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수진 변호사님. 상급자가 대리시험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절대로 하급자에게 대리시험을 강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도 어떠한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리시험을 보면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까지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절대 대리시험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대리시험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상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방법도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양병렬 법무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적 지시라든가 부당한 사적 지시 같은 행위는 명백히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상급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선임으로서 귀감이 되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올바르고 타당한 지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제대로 된 후임 양성에 독이 된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오늘도 육해군을 대표하는 참군인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최민영 하사님. 네, 저는 이제 행군기 방송을 하러 오면은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배워가고 저에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배희정 주기님은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이런 법률 공부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 용사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돼서 너무 보람차고 유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정말 유익한 프로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다음 주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군이 함께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네, 모두가 행복한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행군기는 함께합니다. 자, 저는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는 맨날 화를 내는 아빠가 아니라 화를 냈다 안 냈다 하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앵그리맨들이 주로 그래요. 기준이 없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같이 웃고 장난쳐도 야 장난 좀 쳐 뭐 내가 불편해? 편하게 해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딱 가면은 뭐 하는 거야?
야, 장난해? 아.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본인 얘기를 그렇게 남의 얘기처럼 하는 요즘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아, 그래?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아니 근데 아역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연기 잘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김대희 씨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도. 커피 마신 것도. 네.